자, 오늘도 제가 좀 개인 사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는 어제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스텐 칩스, 디알텍, 포스코엠텍, 인텍 플러스 저렇게 있는데. 인텍 플러스. 인터플렉스는 자,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이죠. 이 목표가를 25,900원 잡았는데. 25,500원까지 조금 갔다가 말았어요. 자, 그래서 자, 요 박스권 지금 돌파하다가 지금 이제 어제 장대 양봉 종가를 아래 꼬리를 약간 잡아줬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 칩스미디어는 이제 제가 2차 목표가가 좀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한 3%만 가면 되는데, 그죠? 30% 걸어놨는데 28% 갔다가 또 다시 빠졌습니다. 35,100원. 자, 다시 한번 가는지 2차 목표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디알텍이 있습니다. 디알텍은 제가 이제 최고가가 이제 백강산업이 92%가 가 있고, 디알텍 92% 갔다가 어제 좀 크게 빠졌죠. 횡령 때문에. 디알텍은 이제 82%까지 2차 목표가는 뭐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3,200원. 뭐 진작에 뭐 달성이 좀 되었고. 자, 그래서 최고 목표가가 다시 돌파가 될수 있는지 뭐 그것만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포스코엠텍은 자, 포스코엠텍 또 사실은 이제 이게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어요. 그죠? 2차 목표 달성이 돼 가지고 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가 포스코엠텍은 자, 달성이 돼 가지고 24.6%까지 갔다 달성됐습니다. 오늘 이제 리튬 종목들 오늘도 또뭐좀잘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리튬 좀 지켜보고 저스템. 자, 저스템도 이 종목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달성이 됐고. 자, 이게 지금 돌파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지수가 빠지면 돌파 안 됩니다. 돌파 안 되고, 그럼 지수가 빠지면 무슨 매매를 해야 되느냐? 밑에 깔려있는 매매를 해야 되겠죠. 밑에 깔려있는 매매와 또 섹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지수가 빠지면 반도체 종목들 당연히 빠지는 거고, 자, 그럼 저스템도 지수가 빠지면 돌파가 어렵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2차 목표가 한번 기대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뭐야 신규 종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종목은 자, 22,00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견 케미칼은 종목입니다. 지금 15% 정도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견 케미칼은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애견 케미칼은 이제 이때까지는, 요거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요 급등 최근에 이제, 그죠? 4월 달 급등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화학회사였죠. 화학회사. 화학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급등한 이후부터 이 종목은, 화학회사가 아니고요. 2차 전지 회사로 시장에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뭐 오늘 뭐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화학주는 잘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다. 그 소식이 계속 나와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그죠? 자, 급등이 나왔다가 이 종목은 제가 생쇼에서 한번 편입을 했는데 이게 그날 아마 상한가를 가가지고 편입이 안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그때가 요때. 그죠? 한이 정도 될때 편입이 이제 안 됐고 다시 이제 이 박스권을 또 손을 이렇게 뜨고 한번 꺼보면 이 네모난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네모난 박스권을 그죠? 자,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계속 빠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자, 오늘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빠져요.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 이걸 과연 오후장에 개별로 과연 우리 세력들이
땡길 건지, 예,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은 넘긴 게 있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는 못 넘겼고, 예, 코스모 신소재 넘겼고, 넘긴 게 많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또 넘겼죠. 좀 넘기고, 또 뭐 일부 종목은 또 뭐 넘기는 게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에겐 케미칼도 못 넘기는 게 더 많지만, 자, 앞전 고점을 넘기는 종목도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에겐 케미칼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잠깐 보시면 에겐 케미칼 주요 사업은 이제 요 사업입니다. 가소제 사업 부분. 그죠? 자, 그래서 에겐 케미칼은 사실은 이제 에겐 유학, 에겐 화학, 그죠? AK 캠텍을 합쳐가지고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합니다. 합성 수지도 하고, 생활화학 부분도 하고,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부분도 하고,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비율은 46%가 가소제 사업 부분이다. 그래서, 화학 부분인데, 그래서 주가가 잘 안 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실적은, 예, 매출액이, 작년 한 2조 원, 2조 원 좀 넘었죠. 2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자, 9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사업 소재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 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소재로 탈바꿈하겠다, 뭐 체질 개선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면서 사실 이미 좀 바닥 대비해가지고 거의 3배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으로 거의 좀 2배에서 3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종목들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왜 넘겼냐면 생산 캐파 확대 때문에 넘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커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겐 케미칼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소재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캐파까지 늘리는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오면 돌파하는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는 5% 정도가 잠깐만요. 22,000 한 2만 3,000원인가? 23,50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자, 28,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자, 16,5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